사격수다 시즌 2 맞습니다. 오늘도 시작합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왜 민준이가 안 온 거예요? 그러게요. 지금 3시 10분이어서 원래 저희가 3시에 딱 녹화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10분이 늦었는데 혹시 지난주에도 늦었나요? 지난주는 안 늦었죠. 김세호 아나운서님 나오셔서 딱 보니까 지금 헤매졌네. 봐봐, 이게 문제라니까요. 아, 예. 예. 그래서 제가 괜히 이렇게 방송 중간중간에 이렇게 화가 나는 게 아니고요. 다 민준 씨가 이렇게 조금 항상 새로운 얼굴을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다. 새로운, 그러다 보니까 네네. 양다리도 되고 또 민준 씨 없을 때 저희가 또 이렇게 예. 약간의 재밌는 뒷담화를 해봤는데 어쨌든 예. 지난주에 제가 또 방송을 한번 살짝 봤더니 예. 이 조선구마사 사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논란이 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어서 요즘에 또 난리가 아닌데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조선구마사 말고도 또 다른 드라마에도 또 논란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지난번 우리가 방송에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으시지 않아요, 혹시? 저요? 원래 출연했으셨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출연을 했다면은 그때 무슨 말씀? 아 이게 예 뭔가 딱 한 문장으로 되진 않겠지만 저는 굉장히 일단 분노하는 입장이었고요. 예. 근데 그게 뭐 단순히 거기에 나온 뭐 출연진들에게 화살이 돌아가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고 예, 그 작가의 문제도 있었고 사전에 예.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그 짚어주신 게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사과를 한 주체가 네. 딱 세 군데였어요. 그 세 군데가 누구였냐면 하나가 PD. PD는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가 이제 제작사. 네. 제작사도 역시 그렇죠. 사과를 해야죠. 안 하면 어떡할 거야. 네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배우들이야. 그러니까요. 잠깐 그러면 여기서 작가는 어디 갔고 작가는 그쵸? 사과하지 않았고요. 네. 사실 가장 큰 문제를 담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작가였는데 물론 제가 그런 입장에 놓여 있으면 참 말을 하긴 어렵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말을 하면 할수록 또 그것이 또 문제가 생기니까. 네. 그래도 과감하게 이제 해명을 했어야 될 필요들이 있었는데 그냥 침묵하고 말았다는 거. 그리고 방송사는 왜 사과를 안 합니까? SBS 사과했나요, 제대로? 그러니까요. SBS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폐지했다. 이거 결정한 것이 다예요. 그런데 우리 김평론가님께서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지만 이걸 방송국에서는요. 광고가 붙으면 그 광고비를 다 지가 먹습니다. 광고를 붙여서. 네. 그리고 거기서 일부를 제작비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가 다 떨어져 나가니까 그냥 폐지 결정했으면 손해를 줄인 일이에요. 리스크를 줄인 거에 불과하고 실제로 책임을 안 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언론에서는 폐지를 해가지고 그나마 수습을 갖다 잘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 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처리 방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무관님? 아 여기 참고로 작가가 아예 언급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 뭐 거울 삼아서 지난날의 잘못을 거울 삼아 더 좋은 작품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아니랬다. 그래서 분노와 피로감을 중국에 사죄 드린다 이렇게 말은 했어요. 아 사죄 드린다는 말을 예, 했군요. 그리고 예, 제가 거기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예, 조선의 건국 뭐 영웅 분들에 대해 존경심을 좀 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등장하진 않았어요. 예를 들면 뭐 그 월병이 등장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많이 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구체적인 장면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떤 캐릭터 설정이나 뭐 아니랬던 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작가가 일단 사과를 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SBS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SBS 같은 경우에도 약간 언급은 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사과를 할 때 원칙들이 있어요. 예. 가장 제 원칙은 뭐냐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사과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앞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됐다라는 게 나와야 그게 맞아요. 진짜 사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이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되겠다는 약속이 있어야죠. 네.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사과가 아니죠. 그래서 다 의례적으로 뭐 사과 표명하고 심심한 뭐 그런 뭐 스태프에 대한 피해까지도 언급을 하긴 하지만 구체성이 이제 떨어지는 경우에는 사과라고 보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거는 뭐 SBS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를 넘어서서 저는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게 뭐냐면 왜 폐지를 그렇게 갑작스럽게 시키느냐 그게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말씀도 나누시겠지만 그렇게 급작스럽게 폐지를 하면 어떻게 보면 청원을 하셨거나 반대하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땐 어떻게 보면 성취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굉장히 또 피해를 보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폐지를 한다 하더라도 그 전제 조건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뭐 80% 정도 찍어놨다는데 그걸 네. 다 책임진다든가 네. 그래서 배우와 스태프들한테는 손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하면은 SBS가 와 멋지다 네. 네. 진짜 제대로 처리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런 건 전혀 없죠. 네. 그래서 우리가 문제 많은 프로그램이 폐지가 된 이제 첫 번째 사례여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그런 일종의 약간 민주적인 어떤 과정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사실은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극이라는 장르는 펀딩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그냥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 드라마가 300억 이상의 펀딩을 받은 이유는 아마 이 킹덤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 이게 약간 좀비 코드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어떤 세계적인 보편적 코드에 맞고 또 이걸 동영상 플랫폼에 팔게 되면은 수익이 맞겠구나. 그래서 일반 기업들까지도 PPL 상관없이 펀딩을 한 거죠. 그런데 그 펀딩을 했던 기업들이 나가 떨어지니까 그냥 배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배 안에 있는 크루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사람 죽어가는데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세워버리듯이 그냥 버리는 거예요. 스태프든 어떻고 배우든 어떻고. 아까 말씀하셨지 그러면 배에서 버려진 배우들이나 스태프들이 왜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폐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전제 조건을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크루들은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잘못 이 한번 설레가 되면은 계속 앞으로 또 똑같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면에서 맞습니다. 예, 나쁜 설레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얘기들이 그거를 뭐 넷플릭스나 이렇게 또 다른 동영상 플랫폼에다가 팔 수도 바꿔서. 있지 않느냐 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를 또 우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제작을 했던 가장 주체는 사실은 뭐니 해도 SBS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제작사가 따로 있고 그 지금 이제 편성하는 데가 따로 있다 그러면서 SBS는 자기의 어떤 역할을 줄일지 몰라도 편성을 하는 곳에서 길을 터줬기 때문에 그래서 펀딩이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런 측면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고리는 SBS가 먼저 제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안겠다. 우리가 다 안을 테니까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상업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 국민들이 아 그래? 멋지구나. 그리고 또 앞으로 설마 이걸 가지고 뭐 재활용하거나 이러진 않겠지라고 오히려 믿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나 몰라라! 이래버리면 일단 작은 돈 없는 제작사들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돈 달라고 막 항의하는 건 어디에 하겠어요? 제작사에 할 거거든? 그렇죠. 법적으로 SBS한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거기는 하청 준 거잖아요. 네네. 이게 우리가 뭐 그 노동법을 갖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 고용을 안 했다고. 직접 고용한 건 제작사예요. 그쵸. 심지어 여기 보면은 조명이니 아니면 뭐 음향이니 이런 데는 또 하청이야. 제작사에서 재하청이죠. 재하청을 한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얘기해야 되냐면 자기 조명 감독, 자기 음향 감독한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요. 근데 자기 조명 감독, 음향 감독한테 덤비면 업계에서 매장될 수도 있어. 맞죠. 이런 모든 게 걸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알면서 좀 폐지라고 하는 것의 이 속성을 정확하게 좀 꿰고 보도도 나오고 언론들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도 하고 SBS의 책임을 묻고 그래야 되는데 언론들이 안 해. 왜냐하면 그냥 동병상련이니까 같은 언론사끼리 안 건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뭐 주류 언론도 똑같죠. 주류는 똑같다니까. 하청에 하청이 하청 주는 구조는 똑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구조에 있어서 요즘 유행하는 단어의 한계점도 좀 말씀을 좀 덧붙이고 싶은데 일종의 방송국은 요즘 유행하는 플랫폼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플랫폼 경제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그게 하도 지금 문제가 많다 보니까 프로토콜 경제라고 하는 블록체인의 바탕을 둔 그래서 블록체인이 뭐 옳다 그러다 그 전에 수평적 참여를 중요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플랫폼도 결국엔 배민 사례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결정적일 때는 책임 안 져. 그거 기사 탓이야. 그거 뭐 그냥 카페 탓이야. 뭐 자영업자들 탓이야 이렇게 하고 수익은 다 가져가고.
마찬가지로 방송국도 그런 플랫폼 경제의 원조들 아닙니까? 네? 결과적으로 이들 와서 다 해. 뭐 다 제작하고 해. 그리고 수익은 내가 갖고 책임지면 잘라버려. 이런 구조에 있기 때문에 예, 플랫폼 경제도 뭐 이런 구조 속에서 좀 비판할 수 있지 않나. 지금 선거전에서 플랫폼 경제를 예, 뛰어넘는 예, 경제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뭐 프로토콜 경제론이 왜 나왔는지를 이런 SBS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요즘에 그 이 조선구마사 때문에 이거 이 일 때문에 뭔가 이제 새롭게 또 출발하게 되는 그런 드라마에 대해서 이런 시청자분들, 이런 국민 여러분들을 굉장히 또 날카롭게 미리부터 뭐 작가라든지 뭐 신호비라든지 전반적인 거를 이렇게 다 보면서 약간 검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검사?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제가 단어는 그러니까 좀 부족하지만 오늘의 주제를 이제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네네. 그러니까 신규 드라마 뭐라고 해야 돼? 사전 체크? 사전 점검? 점검? 신규 드라마 사전 점검. 네. 아니면 얼마나 오른가? 그렇죠. 어디까지 허용돼야 되나? 이런 게 조선구마사 불똥튄 신작 드라마 점검하기 너무 길다. 뭐, 괜찮네요. 그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작 드라마 점검.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설강화에 대해서 뭐 설강화뿐만 아니죠. 뭐 또 다른 드라마며 이제부터 뭐 다 준비되어 있는 드라마들이 지금 굉장히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일단 가장 문제가 된 게 이제 설강화인데, 그쵸. 이 설강화는 87년도가 배경이에요. 아. 87년도라고 하면 뭐 우리가 1987이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알고, 그쵸. 저 같은 경우는 87년 얘기만 하면 가슴이 뜨거워지죠. 아, 울컥하시는 그런. 네, 86학번으로. 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잘못된 그런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학생운동을 그때는 다 뛰어들어야 되는 시기.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쪽 구석에서 도서관에서 고시 공부했던 사람들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때는 누구나 다 뛰어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계속 고시 공부했던 사람은 자기 예, 이익만 챙겼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각설하고. 어쨌든 그래서 87년에는 우리가 정말 수많은 열사들이 죽어나가는 가운데에서 자기를 헌신해서 그 거리로 나왔던 사람들이 호원의 철폐라고 하는 결과를 얻고 직선제 개헌이라고 하는 성과를 얻어내거든요. 그래서 그 직선제 개헌으로 최초의 대통령을 이제 탄생시키기도 합니다. 물론 군사독재의 잔재가 대통령이 되긴 하지만. 근데 이때까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주인공이 한 여성은 여대생. 네. 그리고 남성은 남파 간첩으로 오해된 사람이래. 그럼 네. 이렇게 되면 얘기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남파 간첩으로 오해된 사람인데 운동권 여대생과 사랑을 하는 거야. 그렇죠. 러브 스토리는 빠질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그리고 또 이 운동권 여대생을 짝사랑하면서 돕는 사람이 안기부 직원이야. 아, 물론 그렇게 만들 수는 있어. 그렇게 얘기는 만들 수 있는데 이 인물 설정 자체가 네. 강렬한 만큼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안기부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그 반인권적인 그런 기관을 완전히 그 변명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운동권 학생 중에 남파 간첩으로 오인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오인을 잘못 표현하면 진짜 간첩이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람 이름들을 갖다가 네이밍할 때 그 네. 남파 간첩으로 오인돼가지고 고초를 겪었던 사람의 이름을 막 집어넣는다?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막 의심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똘똘 뭉쳐서 지금 민주화 운동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전면적인 수정을 갖다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JTBC에서 또 입장이 여러 번 나오기는 했지만 그쵸.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게 사그라들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아니 일단 네. 우리가 드라마를 바라볼 때 어떤 신호 가지고 전체를 판단한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점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저씨가 대표적이었는데 나의 아저씨. 네, 나의 아저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었는데 이성균 씨하고 아이유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20살 이상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그쵸.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말도 안 돼 어떻게 그 둘이 사랑을 해 막 이러면서 이제 팬심이 난리가 발동을 났었죠. 했었죠. 네. 그렇지만 정말 애초에 알려진 것과는 전혀 다른 평가가 점차 나오기 시작을 했고 종영 네. 이후에는 뭐
많은 여성들이 명작으로 꼽는 작품까지 됐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그냥 둘이 서로 애틋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게 연애 감정이 아니라 인간애였거든요. 그런데 인간애를 다루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아, 못 봤기 때문에 이전에 그냥 뭔가 좀 잘해주면 이건 무조건 다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된. 그러면서 과몰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던 건데 그러니까 사전에 완성되지 않은 상태의 컨텐츠를 재단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저희는 조선구마사를 폐지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보다는 그 컨텐츠를 확실하게 바꿔내서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확실하게 바꿔내서 제대로 된 컨텐츠로 완성된 걸 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 그쵸. 이런 게 오히려 더 책임지는 그러니까 게 아니겠냐.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예. 지금 화면에 어떤 지금 뭐. 스르륵 이렇게 옷을 벗고 하얀 옷이야. 맞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또 커피가 다 녹았어. 네. 아직 얼음이 있습니다. 네. 커피가 식기 전에 왔습니다. 미적 들어오고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영민진입니다. 예, 지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네. 앞에 또 화재 사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또 불이 났다고? 네. 앞에 그 자동차가 자동차에서 불이 났어요. 도로에서 이렇게 불이 나가지고 뭐 코나요? 에? 코나냐고요? 네, 이게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나오는 사진인 거죠. 아니요. 그래서 제가 여러 장을 찍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인증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고가 있어가지고 조금 차가 막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원 씨가 물을 수밖에 없는 거야. 맞아요. 왜 그 김세영 아나운서가 올 때는 더 일찍 와 있었고 지원 아나운서가 올 때는 늦게 오느냐 이거지. 아. 사람 제가 좀 가려요. 죄송합니다. 인정? 죄송한데 요딴 식으로 하니까 바로 인정할 거니까. 아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아 그리웠어요 진짜. 환상의 파트너. 네. 하시죠 뭐. 예. 뭐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당황스러운 거. 네. 자 오늘 사과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자 일단 그 얘기를 갖다 좀 진행을 하자 해보면 네. 지금 설광화라고 하는 드라마한테 가해지고 있는 비판들이 JTBC에서 두 번의 해명을 냈는데도 왜 사람들이 그 불편해하고 있나 이 부분은 일단은 완성된 제품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서로가 얘기가 오가졌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지를 못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 한 번의 그 조선구마사를 통해서 이루어낸 성취 그 방송국 무릎을 결국 꿇렸다라고 하는 성취가 또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확실한 어떤 그 일종의 주도권을 우리 소비자들이 잡아야 된다. 이런 선한 의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웬만한 해명 갖고는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면적인 재검토를 우리 하고 일정도 늦추고 제작 검토를 위해서 뭐 예를 들어 뭐 소비자들의 일부와 또 제작진들이 함께하는 뭐 어떤 토론 공간도 만들어서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제시를 했다면 네. 어 그래? 그러면 오케이 이럴 수도 있어. 그쵸. 그러니까 김성수 김원식 같은 평론가들을 집어넣어서 문제가 안 생기게 책임지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그쪽에서 당연히 믿겠죠. 다른 분 했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다른 분 했으면 됩니다. 네. 아, 근데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대중문화를 하고 있잖아요. 대중문화의 속성 그리고 21세기 모바일 시대에 그런 방송 드라마나 그런 콘텐츠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를 이번에 좀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냥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아까 사과의 원칙을 말씀드렸지만 폐지시켰다는 거는 반성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21세기에 이렇게 모바일과 인터랙티브한 상호소통성이 있는데 잘못을 지적하면 정말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수정해 나가면서 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죠. 그런데 폐지를 그냥 시켜버렸다는 거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거꾸로 폐지 자체가 저는 성취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 어떤 중국 문화 기호들을 차용했다 그러면 잘못했다 그러면 그걸 수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21세기의 어떤 방송국의 기본적인 태도이지 그냥 치워버리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그런 걸 성과물로 생각을 해가지고 마치 설광화가 만약에 뭐 내용은 모르지만
그냥 신업수가 그렇게 알려졌다고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방송을 못하도록 한다. 이거는 민주주의의 또 다른 침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약간 그런 옛날에 부모님이 이렇게 혼내서 뭐 잘못해가지고 너 뭐 몇 대 몇 매 맞을래 이랬는데 아 나 그냥 집 나갈게 이러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랑 약간 비슷한 그런 개념이네요. 맞아요. 비유가 적절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 그래. 경험담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차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SBS 같이 그 폐지하는 그런 형태의 처리는 예전엔 조금 다른 형태로 있었어요. 가령 시청률이 지지부진할 때 네. 종영 조기 종영한다든지 그러면서 시청자들의 어떤 선택을 받지 못했다. 혹은 약간 그 중간에 이제 어떤 출연자들이 말썽을 일으켰을 때 또 종영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처리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가장 거는 쉽지만 올바른 선택은 아니고 우리 그 소비자들도 우리들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힘들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바로 교정을 해서 제대로 된 문화 컨텐츠를 만들자라고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무조건 이런 거 나오면 리트머시지 되는 것처럼 이런 거 나오면 폐지 안 하면은 안 돼 이렇게 가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드라마 제작 환경을 굉장히 황폐하게 만드는 맞습니다.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 이 점 네. 정도는 좀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네. 이 소비자들이 당연히 분노하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JTBC가 SBS보다는 발전된 형태를 보여서 소통하려고 나섰지만 그 소통의 형태가 일방적이에요. 우리가 자 이렇게 해명문 냈으니까 받아라. 이런 식 소통은 21세기 소통이 아니에요. 가령 설광화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의견을 갖다 우리가 충분히 취합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작 일정을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제작 일정을 중단을 하고 일정 부분에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 수렴하는 동시에 좀 더 그 좋은 아이디어들을 함께 찾아 나간다면 프로슈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참여거든요. 내가 참여해서 내가 만들어간다는 생각에 오히려 설광화란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지만 설광화를 수정한 어떤 작품을 더욱더 많은 사랑을 애초에 받게 하면서 다시 런칭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선택을 안 하니까 서로가 소통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구마사 이게 공연계에서도 그 팬들을 일단 사전 단계에서 프리뷰 단계에서 모셔가지고 자문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네, 요즘에 네. 많아졌어요. 그렇게 많이 생겼어요. 네.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K-POP도 보면은 대형 기획사들조차도 미리 그 예전에는 그냥 숨어가지고 그냥 짠! 뭐 이런 식으로 선을 보이고 그랬지만 지금 사전 단계부터 네. 릴리즈를 하거든요. 네. 근데 유독 드라마만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덧붙여서 혹시 두 분은 네. 이런 전 과정이 노이즈 마케팅에 우리가 좀 당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보신 적은 없어요? 그런 의혹도 제시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노이즈 마케팅이라기에는 진짜 분노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원이 15만이 넘었어. 네. 그렇다기에는 너무 진지하게 분노들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JTBC가 지금 갑자기 해명을 두 번이나 한 건가? 아, 네네. 근데 펜트하우스도 청원 들어갔었잖아요? 이런 근데 방심이가 지금 역할을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런 드라마가 그 뭐 해외에서 팔리는 게 약간 K-드라마로서 창피하다 이렇게 청원 들어갔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막아? 아 그러니까 약간 뭐 지금 뭐 노이즈 마케팅에 너무 분노라고 해도 재밌으면은 약간 좀 보는 그런 수요. 아니 저는 펜트하우스 팬으로서 이렇게 해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펜트하우스요? 익숙하지 않은 사람 같은데. 야 프레임을 전환시키는데 아주 탁월해. 아니 펜트하우스 가가지고 너 지금 오세훈이나 박형준한테 뭐 우리 사사하고 오는 거야? 프레임 바꾸기 이거 도산돼 아주. 아 진짜 너무 재밌네요. 네, 모르는 얘기하고 있었죠. 펜트하우스로 아깝게 다 헤쳐버렸네. 네. 아니 네. 저는 그게 좀 약간 그런 의혹이 있는 게 뭐냐면 그 막장 드라마라고 처음에 막장 작가 나오고 이 막장 드라마다라고 해서 처음에 언론에서 보도를 하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의 그 설 때문에 그게 내용에 상관없이 계속 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걸 제작진 중에 역용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저는 그 심리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그 세 명의 막장 킹이라고 하는 작가들 있잖아요. 그거 묶어서 그 신문대로 굉장히 많이 났잖아요. 많이 났죠. 그건 보도자를 누가 돌린 것 같아요. 아 그런 식으로 홍보 대행사들이 있어요. 홍보 대행사 귀신들이 있거든. 그럼 거기서 이제 막장 여왕 삼 막장의 새 여왕 복귀하다 이러면서 짜주는 거야 대략 왁구를. 그럼 얼마나 재밌어 이거 클릭을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그쵸. 거기에
어? 임성환, 그 김순호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면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기사화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우리 저 평론가님은 그런 거에 넘어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있으신 것 같아. 일부러 설광화라고 하는 걸 중국식으로 제목을 잡으면서 그리고 뭔가 예,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갖다 약간 훼손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도를 그려놓으면서 구설수를 발생시키고 그래서 그걸로 관심을 유도시켜서 초기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거. 그래서 나의 아저씨 같은 경우는 원래 원하지 않았지만 그런 케이스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시청률이 엄청 좋았어. 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0살 차이 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는 근데 네. 이게 약간 그 영역에서 뭔가 겹치는 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예술품으로 만들 거냐. 그러니까 제작사와 뭐 이렇게 기획사와 그리고 배급사 측에서 예술품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 철저하게 그냥 공식을 때려 넣어서 비즈니스 상품으로 컨텐츠의 그냥 비즈니스 상품으로 만들 것이냐. 여기서 이제 충돌을 하니까 만약에 후자라고 하면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노이즈 마케팅이나 이런 거를 다 계산해 가지고 그냥 다른 뭐 철학이나 이런 거 다 배제하고 그냥 비즈니스 상품으로 내놔야 되는 거고 앞에 거는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예술품으로 내놔야 되는 건데 너무 후자 쪽에만 지금 치우쳐 있어서 이 배급사나 제작사나 그래서 약간 이런 우리가 분노하는 데 있어서 그런 근거를 제시하는 거 아닌가 약간 굉장히 길게 말했는데 한마디로 너무 돈만 밝혀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냐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실체가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JTBC가 왜 이제 설광화의 스냅시스와 상관없이 계속 이제 의혹의 눈초리를 받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알려진 바로는 JTBC 스튜디오가 천억 원 정도를 텐센트에서 투자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 저는 이제 좀 약간 다른 얘기지만 시사회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시사회는 사실 그거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야 공짜로 영화를 보고 그거를 객관적으로 깐다? 근데 천억을 받았다? 이 거기서 이제 사람들의 어떤 그쵸. 그런 기본적인 기저가 발동하는 거죠. 이해관계 충돌이 좀 심한. 근데 이게 저도 방송국에 있었잖아요. 저도 공교롭게 SBS에 있었네요. SBS에 있었잖아요. 현실을 제가 그냥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자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공중파의 사무실의 회의실에서는 야 그거 돈 돼? 돈 안 되잖아. 야 그거 뭐 지나가 다 지나가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회의가 진행이 되고 앞으로의 프로그램도 기획이 되고 있고 그렇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아니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철인호하고 처음에 했을 때 야 작가가 지금 계속 논란이 돼? 야 좋네 이거 노이즈 마케팅이야 계속 가 가. 그렇죠. 라고 해서 결국엔 조선 고마사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트래픽 몰려? 괜찮아. 괜찮아. 버텨. 네, 버텨. 이런 말 있잖아요. 야 아무런 반응 없는 것보다 악플 많이 달리는 게 그렇죠. 좋은 거야. 그렇죠. 악플보다 악플. 아, 그런 게 좀 씁쓸합니다. 아직까지도. 솔직히 이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나눠서 좀 분석을 해야 돼요. 우선 하나는 소비자들의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교하게 보이는 그런 움직임들. 이건 하나의 현상이죠. 이 현상을 냉정하게 또 봐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런 그 MZ시대의 그 MZ세대들의 그냥 실천력을 갖다가 이끌어내는 그런 구세대들의 허점. 이 허점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이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일단 자연스럽게 얘기가 먼저 이 구세대들의 허점들에 초점이 되는 것 같은데 이들이 지금 시장 분석이라는 건 트렌드에 대한 어떤 분석, 또 미래를 보는 어떤 시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협소해요.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두 분은? 협소하다. 아니 이 두 분은 저는 인정해요. 제 스스로도 제가 봐서 좀 협소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예전에는 제가 계속 드라마를 쓰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작가들 모아가지고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실제로는 4회 분량을 써가지고 일정한 PD들한테 주기도 하고 막 이런 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별로 그런 일들을 안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대 정신에 맞게 보다 감각적인 그런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젊은 층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줘야 되는데 근데 너무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건데 문제는 이 구세대들은 지금 오로지 보고 있는 게 내가 돈을 갖다 잘 넣어서 이 돈으로
이 드라마를 통해 어디다 팔아서 얼마를 남길까. 너무 이 부분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악재를 갖다가 빚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가치 소비를 하고 있는 MZ세대들한테는 계속 눈에 밟히는 거고, 그게 막 쌓였다가 한 방에 터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고, 이제 MZ세대들은 한번 진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네. 멈추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계속 이런 문제제기를 갖다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거고 더욱더 강고해질 거예요. 그럴 때 구세대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게 이제 관측이 되고 있는 거죠. 그 프로슈머 관련해가지고 요거는 뭐 대본에 없지만 살짝 궁금해가지고, 프로슈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이런 현상 중에 가끔 핀트가 어긋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별거 아닌데 막 난리쳐가지고 막 사과하라 그래가지고 억지로 한 개인이 오 연예인이 울면서 막 사과하고, 제가 구체적인 예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좀 일반 한 절반은 아 이게 굳이 저렇게까지 사과할 일인가? 라는 그런 절반이 있고, 나머지 절반은 그래도 사과해야 하면서 극성인 팬들이 있고, 그래서 그 연예인이 뭐 사과하면서 막 그러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어가지고 이 프로슈머 현상은 그냥 긍정적으로만 바라봐야 돼요? 근데 저는 그냥 두 가지를 좀 구분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소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상품이나 제품이나 서비스나 아니면 셀럽에 대해서 혹은 스타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진짜 팬인가 라는 점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저는 이번에 드라마 사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한국 드라마, 드라마에 평소에 정말 관심이 있었고 정말 우리 역사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 정말 뼈아프게 지적을 한다 그러면 정말 진정한 프로슈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작품은 일단 계속 가고 협업을 하고, 그리고 처음에 제작진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중간에 요즘 시대 영화 같은 경우도 그 원래 시나리오 작가가 처음 끝까지 다 갑니까? 아닙니다. 중간에 각색자가 그리고 다 협업을 해가지고 가는 게 또 대중문화의 속성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사례는 굉장히 안타깝다. 프로슈머의 어떤 한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 누구한테 휘두르는 거냐, 그리고 그 핑계를 왜 그런 프로슈머라는 사람들한테 떠넘기냐,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뭐 말하면 비판이냐 비난이냐에 따른 좀 그런 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그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프로슈머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 프로슈머라는 사람들은 자기가 프로듀싱 생산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산해내는 내 새끼인데 죽일 리가 없죠. 솔로몬의 그 재판을 보면 내 애기인데 반으로 갈라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분노만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애정보다 확실히 분노가 앞서기 때문에 오히려 눈에 보이는 확고한 성취나 성과를 원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폐지를 한다거나 깨거나 뭐 이런 것들을 더 원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태들에 대해서는 좀 냉철하고도 또 어떻게 보면은 좀 과학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좀 저희들이 제안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창작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애초에 지금 그래도 우리 드라마 만드는 그런 시스템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발전했어요. 많이 발전해서 예전에는 막말로 어느 정도였냐면 작가가 그러니까 작가가 처음에 그 주도권을 갖기 전에는 PD가 작가를 갖다 거의 뭐 이렇게 고용하다시피 해요. 그래서 한 페이지짜리 그 뜻대본 뭐 같은 거 그 뭐 이런 걸 적어줘요. 뭐 적어줘. 아, 이런 거 야, 이런 거 이런 거 해봐. 심지어는 무슨 책 한번 읽어봐. 이것 거 만들래? 그래 작가가 오케이 하면 작가를 그 꽂아줘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서 이제 작가의 시대가 왔어요. 작가의 시대가 와서는 작가가 간단하게 적어갖고 주면 그거 갖고 계약을 해. 그만큼 이제 PD의 힘이 약해지고 작가의 힘이 커진 거죠. 많아졌죠. 그러다가 지금은 어떠냐면 이제 일종의 시스템화 되어 있는 창작 집단들이 그 정교하게 그 컨설팅이 된 그런 이야기거리들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 제시를 해서 자본과 또 이 제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각기 평가를 해서 따로따로 붙게 돼 있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권력이 분산되죠. 예전에 PD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던 때, 네. 작가 혼자서 거의 모든 걸 결정하고 싶을 때 PD가 약간 견제하던 때, 거기서 이제는 작가, PD뿐만이 아니라 뭐 제작진들, 뭐 또 투자자들 모두가 함께 견제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 그런데 여기에 더하기 소비자들이 견제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사전에 창작할 때 소비자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갖다가 낼 수 있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많이 차단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역으로 열어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긍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쭙고 싶은 게 사전 제작제가 유행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네네. 그리고 쪽대본 시스템이 한국 드라마 혹은 영화 그런 어떤 콘텐츠의 제작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그렇죠. 근데 과연 사전 제작제가 21세기 이 모바일 인터랙티브화 시대에 정말 좋은 제도인가? 그렇죠. 적합한가는 약간 이제는 그렇게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사전 제작제를 무전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라마가 후져진다 이랬는데 맞아요. 완성도가 떨어진다 이랬었잖아요. 네. 외국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대한민국 드라마의 강점 중에 하나는 반 제작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즉석에서 거의 만들죠. 반 제작하고 그 제작 한 것들을 런칭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응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소통을 해서 후반부를 갖다가 만들기 때문에 네. 더 재밌게 액티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결국 어떻게 프로듀스를 하고 싶어 하는가.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이야기를 과감하게 더 소통을 통해서 집어넣는가 아닌가. 특히나 MZ세대들은 우리들이 니들보다 결코 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을 좀 많이 들어줘라고 요구를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방송사든 제작진이든 대답을 해야 될 시대가 왔다. 근데 그 쪽대본이 굉장히 또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장단점들은 참 있는 것 같아서 맞아. 그래서 쪽대본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같이 출연하게 되는 여러 가지 스태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워라벨이라고 하죠. 뭐 이런 워킹 일하는 것과 쉬는 거에 또 밸런스도 무너지게도 되고 너무 그 환경 자체가 좀 열악해지다 보니까 맞아. 그래서 플랜을 있지. 장기적으로 짜고 사전 제작하는 게 또 약간 하긴 했는데 또 요즘 시대를 보면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참 어려운데 제가 생각 드는 생각이 아 이게 이제는 프로슈머들의 철학도 필요하다. 아까 이제 비난하고 비판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애정 문제도 네.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러면 21세기 모바일 시대에 그러면 창작자들은 뭐가 되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저는 그냥 제 기준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세계관은 인정을 해주자. 그 창작자들의 근데 그 세계관을 구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그 부수적인 문제들이 많잖아요. 뭐 네. 장면 연출이라든지 아니면 소품이라든지 고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과하지 말고 고치자라는 거죠. 그리고 사과는 하고 고치자. 네. 사과는 하고 사과만 고치자. 하지 말고 폐지하지 말고 왜냐하면 오히려 그 프로슈머들 그러니까 관객이나 시청자들이 더 많은 작품을 보거든요. 그리고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작진 모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누구나 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뭐 잘못이기 전에 그걸 어떻게 수정 보완할 것인가 이런 형태로 가는 걸 당연시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조금만 오류 있으면 내가 잘못했어? 그럼 나 천재 아니네. 나 뛰어난 사람 아니네. 자꾸 그걸 금이 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인정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거고 수정을 하지 않고 그냥 폐지시켜버리지 뭐. 그러면 사실 드라마 발전이나 콘텐츠 발전에도 도움이 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작가주의는 일정 정도 내려놓을 필요가 전 있다고. 어떤 면에서 이제 나이 아저씨 같은 경우는 여러모로 그 분석할 만한 사례가 된다고 보는 것이 처음에 나이 아저씨가 그냥 시노십스 정도로만 공개가 되었을 때에 일어났던 엄청난 그런 비판들 그리고 이제 그 비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청을 하면서 그 비판을 넘어서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작품성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들 이 사례가 가장 프로슈머가 긍정적으로 이 산업계의 역할을 취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예,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지적이 돼야 되는데 뭐 설강화에서의 그 인물 구도라든가 여러 가지 오해가 될 만한 정황들 그리고 또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이거는 완전히 중국 소설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텍스트를 가지고 만들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리고 또 그 소설의 작가가 그 하나의 중국이라든가 중국 공산당에 대한 어떤 그 좀 지지, 옹호 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갖고 홍콩 있고 시위에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그거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홍콩 시위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인데 그거를 갖다가 비난한다는 것은 그 민주주의에 대한 역행이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충분히 걸러지면서 원작은 중국 작품이라고 해도 완전히 다른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네. 밟아가면서 네. 과정을 진행을 시켜 네.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애초에 낙인이 찍혀 있으니까 이 낙인이 벗어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니들은 작품 못해. 이거는 프로슈머로도 철학이 없는 그런 태도다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이 만약에 이렇게 홍콩 시위, 민주화 시위를 반대하고 이런 작가들의 작품은 철저하게 불매운동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방영은 계속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송사도 엄청나게 피해를 보도록. 왜냐하면 그거를 중간에 폐지 안 하면 편성이 빵꾸 난 거를 다른 거로 채운단 말이에요. 그쵸. 어쨌든 간에 시청률이 1%, 0.5% 나오도록 편성이 방해되면 어쨌든 그걸 편성한 방송국이 손해를 본단 말이야. 근데 그걸 폐지시켜버리면 다른 거로 채운단 말이에요. 근데 불매운동은 버릴 수 있다. 그런 혐한 작가나 뭐 민주화를 반대하는 작가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작품에 대해서는 불매운동을 벌일 수는 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데 시청률 잘 나오면 아니 그거는 최소한 방송의 원리를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역용될 수도 있어요. 폐지가 자꾸 악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네. 폐지를 좀 악용했던 종편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시청률 안 나온다고 조기 종영 뭐 구설수 올랐다고 해서 폐지. 그러니까 애초에 런칭을 했다가 폐지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종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손해보는 건 전부 제작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리였던 제작사들과 거기에 런칭돼 있던 뭐 기술진이나 출연진들, 이런 스탭들. 사람들이 네네. 다 손해를 본 거죠. 근데 요거 지금 시점에서 광고 한번 네. 너무 뒤로 광고가 밀리죠. 요거 동북공정 얘기해요? 얘기를 갖다 조금 해줘야지. 하기로 아예 안 하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신동북공정. 자 자연스럽게 유도 좀 해주세요. 뭘 광고하는지 몰라요. 뭐 이거? 노경단. 지명단. 우리 보약이나 좀 먹고 합시다. 힘들다고. 아 보약하고 커피 하나. 커피 가면 되겠네요. 전 건강해요. 알았어. 네. 아 근데 저 지금 에너지가 넘쳐서 문제인데 무슨 제가 이거를. 아니 나 솔직히 그 아까 우리 네. 지원 씨가 너무 피곤해 보여가지고 일단 좀 이거 좀 원기 충전부터 하고 갔어. 그러니까 피곤해? 너무 오늘 늦게 왔다고 민준이가 제일 그거예요. 제거 드릴게요. 나는 컨디션 너무 좋은데 옆에서 누가 너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이러면 왠지 내가 피곤한 척 해야 될 것 같아. 피곤했어. 아니 진짜 피곤해. 감사합니다. 네. 네. 새벽부터 아침부터. 네. 자. 산삼 엄청 피곤해 보이네. 치명단. 네. 산삼 치명단입니다. 한재원의 명품 중에 명품 그리고 홍삼 녹용고. 우리 저 민준이처럼 원기가 충전한 사람은 네. 네. 앞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지 말라고 예방 차원에서 드시면 되는 건데 이 산삼 치명단은 강원도 청정 야산 600m에서 이제 씨를 뿌려놓으면은 다 그냥 자연히 키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키우는 산양 산삼과 더불어서 이제 치명단 그러니까 이 그 라오스산 치명과 시베리아산 녹용과 한국의 홍삼을 와우. 잘 16가지 성분을 넣어서 버무린 그 제품을 거기다 산삼까지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삼 치명단은 약효는 이미 완전히 그 검증이 돼 있는 거고 이 홍삼 녹용고도 경옥고의 제조법을 그대로 해서 거기다가 녹용을 집어넣은 거예요. 원래 경옥고는 홍삼만 갖고 만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녹용을 집어넣어서 더욱더 약효를 높였다. 기운이 나지 않습니까? 다 드시고 나니까 오늘 잠 못 자겠네요. 아 어떻게? 맛도 좋은데요, 되게. 어떻게 뭐예요? 쓰지 않고. 커피하고 마시니까 더 맛있네요. 아 기운이 납니다. 커피가 맛있어. 아침부터 제가 좀 우리 저 그 안 먹은 거 같은데? 산삼 다 먹었어. 다 먹은 거 치명단. 야 산삼 치명단. 산삼 치명단 어떠세요, 저 평론가님? 와 커피하고 먹으니까 더 좋습니다. 네. 김성수 커피. 커피에 타 먹어도 되나요? 커피 우려 드세요? 녹여서? 아니 어울 잘 어울려서. 너무 네. 그 정도로 맛있다는. 네네. 이것도 너무 달고 맛있어요. 이거는 달아요. 홍삼 녹용. 안 드셔보셨죠? 아니요 먹어봤죠. 거기 벌꿀이 들어있어요. 맞아요. 산삼 치명단이랑 홍삼 녹용이 다
마지막에 버무릴 때는 쫀득쫀득한데요? 벌꿀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거 산삼 저 홍삼 녹용고는 이 고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발효를 해요. 아~ 발효까지요? 네. 발효 숙성을 해가지고 이 쫀득한 느낌이 살아나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액체 같은데 액체 같지 않잖아요. 네, 쫀득쫀득. 네, 그 쫀득쫀득하면 발효를 시키면서 수분을 날려보내고 발효하면서 맛은 깊어지고. 엄청 진한데 막 쓴 맛이 아니라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거기서 쓴 맛들이 다 날아가는 거죠. 초딩 입맛인 저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죠. 자, 이렇게 그 든든하게 몸을 채웠으니까 우리 김성수 커피 좀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예. 김성수 커피가 드디어 원샷 했습니다. 런칭을 진짜. 했습니다. 아, 너무 맛있어요. 진짜. 아, 이거 뒤에 부담스럽게 이렇게 화면도. 네. 아, 증오한. 부담스러우십니까? 이게 라떼 같은 미소. 안성기 배우보다 훨씬 나은데. 이렇게 농락하게 있어요? 너무 좋네요. 왜 이렇게 농락을 하세요? 진짜. 민준 씨. 자, 김성수 커피를 출시하였습니다. 제가 사실은 커피 애호가니까. 네, 네. 네. 제가 진짜 어떤 사람을 갖다 대접해 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은 제가 좋아하는 커피, 제 입맛에 맞는 커피를 직접 갈아서 드리블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매주 그렇게 드시고 있어요.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요 커피는 진짜 맛있습니다. 저 커피 매니아인데 선배님 여기 다 진짜 맛있지만 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맞아요, 맞아요. 정말 맛있어요. 선배님 커피는 진짜 맛있어요. 생각나요, 그래서 생각나. 이거를 이제 10만 돌파를 하면서 가끔 이제 밤에 제가 또 이렇게 커피 내려서 마시는 거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더니 성수한테서 커피 한 잔 이렇게 얻어먹고 싶다 이런 분들 되게 많았어요. 일로 오시면 아까도 됩니다. 아까도 왔다 가셨잖아요. 예. 네. 아까 뭐 최요한이가 와가지고 여기서 최영평론가 오셨어요? 여기서 밥 먹었는데 나 커피 한 잔 줘 이러고 씨. 아~ 네. 근데 커피값은 냈나요? 그러고 나가시면서 바보야라고. 그렇죠. 뭐야? 커피값 안 받으니까 바보야. 저랑 붙이네요. 네. 최영평론가님. 네. 어쨌든 그래서 우리 콩지 커피에서 제 입맛을 이렇게 구현해 주셨어요. 이 공지 커피가 작은 공장이지만 정말 기술이 탁월합니다. 네. 이거 선배님 거예요? 아니죠. 아. 그 콩지 커피라는 것이고 네. 그리고 와. 여기에서 정말 제대로 낫다. 정말 제대로 블렌딩을 한. 이거 찍을 때 아래 하의는 반바지 입으셨고. 아니에요. 더워서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커피를 만들어서. 네. 이제 저희가 런칭을 해가지고 네. 2주 만에 126세트가 판매가 됐고요. 그래서 계속 더 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네. 만들었어요. 이거 광고가 필요 없네. 이제는 세트를 어떻게 했냐면 네. 이 그러니까 A 세트는 그 드립백 세트입니다. 드립백은 여기 안에 요게 10개씩 들어가 있어요. 깔끔하게 포장이 돼 있네요. 네, 뜯 찢어가지고. 아, 손쉽게 따가 뜨뜻한 물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왜 이렇게 버벅거려요? 역시 자기 아 제대로 해야 못해. 먹을 거 아니에요. 자기 피나 잘 받으면 어떡해. 아 요번에 네가 하도 열 아니 원래 그렇게 해야지 어그로 끌어서 잘 보는 거예요. 네. 따뜻한 물만 진짜 집어넣으면 되는 거 프로시머잖아요. 마이크 겹쳐. 오디오 겹친다고 줘. 아니 나 이거 프로덕트 컨슈머 내가 바로 프로시머 아닙니까. 최고예요. 네. 최고. 네. 제가 먹어봐서 압니다. 이분은 이해당사자여서 그러니까 이거 광고하면 안 먹혀요. 없어. 제가 먹어봤어요. 맞아요. 최고입니다. 저도 세트 설명해야 돼요. 세트 세트 알겠습니다. 자, 드립백 세트. 이게 10개 들어 있는 이 박스 3개가 들어가는 드립백 세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두 200g짜리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오. 그게 원두 세트. 네. 이 원두 세트는 요 김성수 커피 브랜딩에 들어가 있는 이디오피아와 콜롬비아를 각기 따로따로도 맛볼 수 있고 네. 이걸 브랜딩 된 것도 맛볼 수 있는 세 종류가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종합 세트라고 해 가지고 드립백도 한 박스 들어가 있고 원두도 두 개가 두 박스가 들어가 있는 드립백 세트. 종합 세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셋 중에 그 어떤 걸 고르셔도 가격은 똑같습니다. 예. 이게 가루를 그냥 타 먹는 걸로 알고 계신데 그게 아니고 타 먹는 게 아니고요. 여기 절대로. 딱 종이가 올라가요. 컵 위에 종이가 네.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그러면서 뜨거운 이렇게. 물을 아,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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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으시면 뜨거운 됩니다. 물 부르면 싹 내려가는데 요게 향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맛도 예. 기가 막히고 진짜 너무 맛있어요. 자. 최고. 세트 모든 세트가 35,000원. 진짜 어렵게 가격을 맞춘 겁니다.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솔직히 드립백 하나가 12,000원씩 판매를 했는데 다 팔렸거든요. 그러면 세 개를 사면 36,000원인데 1,000원을 더 빼드린 거야. 와. 그러니까 35,000원
이 가격으로 종합세트에서 35,000원? 네, 다 35,000원. 하나에 1,000원 정도네. 네. 뭐라고요? 하나에 1,000원 정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하나에 거의 1,000원 정도. 이렇게 화를 내요. 1,100원 정도죠? 아, 네, 1,100원 정도. 네. 아, 너무 좋죠. 자, 많은 분들 김성수 커피도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화를 주시 여기에 네. 010-8304의 이하나 이사에 문자로 저 그 종합 세트 하나요? 뭐 무슨 뭐 원두 세트 하나요? 이렇게 문자를 넣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디에 입금을 하면 되는지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두 세트 이상 구매를 하시면 무료 배송, 무배 혜택까지 드립니다. 어차피 두 세트 이상 드시게 될 거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구매하시면 좋겠네요. 솔직히 저는 강추하는 게 드립백 세트 하나에 원두 세트 하나 하시면 어휴, 진짜 좋아. 완벽하네요. 드립백 세트로 이제 유사시에 어디 갈 때 딱딱딱 할 수 있고 원두 세트는 이게 사실 경제적이거든요. 드립백 세트보다 양으로는 거의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이 원두 세트니까 원두 세트로 실속을 챙기시고 드립백 세트로 이제 능동적으로 이렇게 대접을 할 수 있습니다. 010-8304 이하나 이사 문자 주세요. 제가 또 그 중국에서 공부했었잖아요. 네. 콘텐츠 공부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콘텐츠 공부할 때 중국에서 굉장히 힘을 많이 쏟고 있는 게 이거 뭐 여러 번 얘기했는데 하드웨어는 괜찮다. 경제, 군사력, 앞으로 미국 앞질릴 거다라는 자신감이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콘텐츠에 집중한다라는 게 공산당의 영순위 목표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아 그냥 듣기만 하다가 실제로 이런 일이 터지면서 와 자본을 앞세워서 뭔가 이런 데에 살짝살짝 뭔가 아이디어를 심는다라는 개념이 드니까 조금 약간 소름이 돋기도 하고 야 이런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중국은 참 변증법적 유물론이 그렇게 구현될 줄을 참 몰랐는데 사실 유물론이라는 거는 물질 그리고 자본 이런 걸 중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소프트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뭐 신동북공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네. 문화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문화가 없는 자본의 투역 이것이 낳는 부작용 이런 점이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가 이상하게 된 원인 이유가 중에 하나가 바로 할리우드를 중국 자본이 들어가가지고 휘저어 놨거든요. 그러면 할리우드도 휘저어 놨는데 한국의 그런 콘텐츠 산업 규모로 봤을 때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휘저어놓을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고 그런 기미만 보여도 지금 반대하시고 폐지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북공정이 사실은 역사 조작으로서 뭐 한국 자체를 어떤 복속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공작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문화적인 측면에서 자본의 침투에 관련돼가지고 우리 제작사들이 좀 경계를 해야 될 필요성 분명히 존재하고 소탄 대신 국내 시장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게 보입니다. 한마디로요. 그 우리 그 창작 콘텐츠들이 돋보이는 이유는 민주주의 맞습니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죽었다 깨나도 그거를 실현시키지 못해요. 한마디 결론적으로 말하면. 왜냐? 위에서 돈 갖고 사서 압박하는 거 안 통해. 그렇게 해 가지고 좋은 거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네. 민주주의가 더욱더 확장되면서 민주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내서 개성과 다양성이 살아있는 작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한 줄평. 한 줄평. 짧게 쓸게. 빠르게 가볼까요? 빠르게. 김원식 평론가님부터. 저는 문화는 민주주의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우리가 알아서 어떤 자본의 기기보다는 우리대로 그냥 하게 되면 예, 우리 팬들이 생길 거다. 예. 그래서 우리 팬들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성수 총장님. 저는 다양성에서 창의력이 나온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좀 더 폭넓게 넉넉히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슬리는 것들이 있더라도 너무 처음부터 싹 자르지 말고 조금은 여유를 좀 가지고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네.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중국으로 이행시하겠습니다. 예. 와우. 중요한 건 국. 국민들의 갬성이다. 이 방송국놈들아!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뭔가 저는, 좀 약한데 이번은? 저는 좀 프로슈머로서 책임감을 갖고 네. 행동을 하자라는 것도 중요하죠. 예, 네. 그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서 글도 쓰고 예, 댓글도 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뭐 이렇게 얘기 나눠봤는데 다음 주에는 뭐 해야 되나요? 예, 다음 주에는 좀 더 그 새로운 얘기를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녹화 시간이 좀 바뀌니까 네. 조금 더 스피디하게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본격 문화 콘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2 오늘은 저희 여기서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